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일 만에 6.5배의 수익을 얻은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었고 어떻게 약 6.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토지고요. 제 수강생분 두 명이 공동으로 입찰을 했던 물건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지분 토지고요. 그럼 공유자가 여러 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38.36평이었네요. 감정가는 507만 2,800원인데 2회 유찰이 돼서 32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오, 입찰자는 소액이라 그런지 4명이나 입찰을 했네요.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제시의 건물 현황. 와우, 토지 위에 제시 외 건물이 있는데도 4분이나 입찰을 했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결이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건물이 침범을 해 있다? 더 좋습니다. 수익을 내기 더 훨씬 수월해져요. 자, 용도는 간이 창고, 축사, 석축, 옹벽 등이 토지 위에 있나 보네요. 두 개는 매각 제외, 석축, 옹벽은 매각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전입, 확정, 배당 이런 것들은 없는데 권리 종류, 주거, 임차인 1번 목록 및 제시회 1, 2 여기에 전입이 돼 있나 봐요. 창고에 전입이 돼 있나? 대항력은 당연히 없고요. 지분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네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지분 물건에 채무자 또는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대항력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낙찰 받더라도 토해내야 되는 돈이라든지 누구한테 물어줘야 될 돈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자, 명세서 요약사항에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해당사항 없네요.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의사항, 여기에는 뭐 토지 위에 뭐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농취증이 필요하다.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당할 수 있으니까 농취증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농취증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미리 신청을 해서 나오면 입찰, 안 나오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현장 사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누군가가 활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축사는 굉장히 허름하네요. 혹시 이 안에 거주하고 계신 거는 아니겠죠. 자재들도 쌓여져 있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 땅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잖아요. 땅 모양은 예쁘지는 않죠. 간이 창고와 축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위성지도로 본 모습인데요. 땅 위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재물들이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차도 한 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을 활용을 하겠죠. 로드뷰로에서 보니까 네, 이렇게 뭘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땅들이 잘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할까란 질문을 던지고 아,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입찰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 땅은 버려져 있어. 아무 쓸모 없는 땅 같아. 그리고 완전 맹지야. 그리고 산에 있어. 그런 땅들은 아무리 유찰됐다고 하더라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니까 1999년도에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녀분들을 많이 났었죠. 최종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 분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제 수강생분 두 분이 같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배우고 공부를 해서 물건 검색까지 하고 입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20일 지나서 매도를 했다는 또 연락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와우, 매도 계약을 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자, 2024년 7월 2일 화요일에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용쌤, 이 땡땡입니다. 저희 충북 보은토지 오늘 협상 완료했습니다. 아니, 낙찰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협상을 완료했어.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32만 4,600원 보증금 들어갔잖아요. 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이 보증금을 포기, 그럼 미납하는 대신에 공유자 우선 매수, 누군가가 이 땅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유자 중에서 한 분이 이 땅을 내가 꼭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도와드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 받고 9월에 나머지 받기로 했대요. 축하해 주세요. 당연히 축하를 안 할 수가 없죠. 대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쌤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진짜 수익이 나네요. 저는 실전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것들을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걸 따라만 하면은 100% 수익을 다 낸다고는 못해요. 저도 손해를 입은 적들이 몇 건 있으니까요. 하지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카페에 후기 멋지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라이프 체인징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후기를 자세히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행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용셉.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실행을 해서 멋진 수익을 얻으셨으니까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두 분이 같이 입찰을 했잖아요. 쌤은 커피, 저는 프리미엄. 이건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분들을 만날 때 커피숍에서 만난다. 커피는 다 제가 삽니다. 내 땅, 내 집을 매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대접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공유자분과 만나러 가면서 프리미엄 음료수 세트를 또 사 가셨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 누군가가 땅을 활용하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금액대가 소액이라 부담 적게 경험치 제대로 쌓을 수 있는 물건이었었어요. 여러분들만 몇천만원 몇억짜리 물건들 하기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지분 경매 공매가 유일하다니까요. 아니 주식도 물론 가능은 하죠. 하지만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이 저점일지 고점일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토지 위에 창고도 지어져 있는 상황이라 작지만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요. 로드뷰로만 봐도 토지 위에 무언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곳을 잘 가꾸고 또 아까 자재들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공유자 수도 적당했죠. 낙찰만 받으면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물론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익을 얻기는 했지만은 만약에 잔금 납부를 하고서라도 몇 개월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물건입니다. 자 볼게요. 이분이 그러면 얼마에 매도를 했냐. 324,600원 보증금 넣고 20일 만에 210만원 매도를 했습니다. 와우, 수익은 약 6.5배 정도 되죠. 와, 수익률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6.5배 수익 얻기 쉬워요? 이렇게 단기간에? 어렵죠. 뭐 급등주 테마주 뭐 잡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운에 맡겨야죠. 패가망신할 수도 있죠. 하지만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란 게 없잖아요. 물론 주식과 토지, 주거용 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은 투자에 처음 발을 들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액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분 경매 공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양쌤이 출간한 초수익 부동산 경매 기술책 읽어보시면은 아 지분 물건, 법정지상권 물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것들 크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수강생분들의 성공 사례들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